비행기에서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저 샤워 끝. 코스로 제공될 예정,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말만 하면 서비스해준다고 합니다. 테일이 있고요, 맥주가 있습니다. 카나페가 있고요, 에피타이저 캐비어. 여러분 캐비어 드디어 먹어본다. 진짜 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이거 천국 아닙니까? 버킹 알렉산더 3세 신문물 중에서 이게 퍼스트에서만 제공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샤워를 한다는데. 어메니티예요. 없는 게 없네요. 사자마로 갈아입었는데 어때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편합니다. 퍼스트 클래스 화장실 넓은 거 보세요. 샤워 끝내고 나왔는데 대박인데, 와, 이렇게 샤워 나와 있을 타이밍에 맞춰서 과일을 준비해 줄 수 있어요. 진짜 감동 아닙니까? 수문기는 뭐냐? 짠! 물뿐만 아니라 조명이 있고요. 이 밑에는 바이르도. 불가리 제품이고요. 그리고 면도기, 그리고 이 가죽 제품은 불가리. 지금까지 보신 에미레이트 항공의 퍼스트 클래스의 서비스가 이게 다가 아니라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에미레이트 항공이 두바이 허브를 거쳐서 86개국 158개의 도시를 취항하다 보니까 이 두바이 공항의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라운지들도 굉장히 고급진데 특히 퍼스트 클래스가 굉장히 유명해요. 에미레이트 항공의 공식 후원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본고장인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동하기 전에 환승하는 시간 동안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를 이용해 봤어요. 이 라운지를 이용하면서 제 기억에 남았던 거는 파인 다이닝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고급진 음식들로 요리가 되어서 제공되고요. 스시나 사시미도 있었고요. 15분 동안 무료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흡연실이라든지 샤워실 이런 시설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았던 서비스 하나 더는 뭐냐면 쇼퍼 드라이브 서비스라고 해서 제가 공항으로 이동했을 때 고급 세단으로 픽업을 왔고요. 그리고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도 거기에서 숙소로 이동하는데 고급 세단으로 샌딩을 해줬어요. 갈 때도 마찬가지, 올 때도 마찬가지. 와, 도착했습니다. 할 게 너무 많고 서비스 받을 게 너무 많아서 리뷰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갔어요. 이제 네, 클래식으로